안녕하세요, 리즈쨍입니다. 쨍쨍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 쨍쨍이에요. 자, 오늘 접어볼 거는 바로 요 새인데요. 말해요, 이 새가. 안녕. 가세요. 메롱. 안녕하세요. 그치? 자, 오늘은 요 마른 새를 접어볼게요. 일단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자, 일단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는 색상을 밑에다가 두시면 좋아요. 저는 보라색이 연보라가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바닥에다가 놔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모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X자 모양이 나오게 이쪽도 이렇게 해주세요. 안녕. 자, 요 모양이 나왔죠? 이제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요 선에 맞춰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다시 펴고, 자, 여기 밑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했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그러면 요걸 위로 올리고 요걸 딱 내려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쪽으로 딱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밑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대신 넘기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넘겨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좀 중요해요. 여기 부분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요. 나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뒤에 있는 게 여기 또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수평으로 딱 이루어졌을 때 접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됐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딱한 겹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시고, 여기 위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서 아까처럼 다시 이렇게 모아주고 한쪽으로 딱 넘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러면 딱 이 모양이 나왔죠. 그럼 완성.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완성. 말하면 돼요. 완성. 이거를 요 날개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잡고 당기면 입이 벌어지고 그리고 모으면 입이 닫아져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만들어졌어요. 어? 네가 들어봤죠? 안녕 친구야. 안녕. 너 색깔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 친구 할래? 너도 나도 그래 좋아 하자.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필수.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필수. 끝.